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온 미래 인간일까? 제가 증거자료를 가져왔어요. 가다가 우주선이 폭발을 해버리면 지구 역사가 바뀝니다. 모든 전문가가 다 타 있었고 가장 뛰어난 시민들이 다 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바뀝니다. 어찌 보면 생성형 AI의 끝판왕들이 한 두 개 보일 거예요. 삼성전자는 2024년 올해 초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야, 만약에 진짜 이 일론 머스크가 미래 화성에서 왔다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대충 맞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왔다. 이제 결론 내리려고. 이번에는 로봇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로봇의 발전 속도가 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미래에는 과연 어디까지 가는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 저번 시간에 말하셨죠. 그 화성에도 이렇게 간다고 하셨는데 화성에서 로봇은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나요? 우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중에 특히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누가 화성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 영상은 현대자동차가 우주로 가겠다는 당찬 각오를 보이는 2022년, 2023년에 CES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서 그들의 기획, 아, 화성으로 로봇을 보내서 그 로봇과 통신하면 우리가 화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상인데 현재로서 가능한 기술은 메타버스에서 시각, 청각, 촉각, 그래서 촉각은 햅틱 글러브나 햅틱 조끼를 입으면 이 스팟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터치 잇, 이렇게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기획을 현대자동차가 했어요. 그러면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발표하면서 MOT, Mobility of Things,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물 이동체라고 하는 워딩을 만들어내고 이 워딩이 또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래서 사물과 로보틱스,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이 모두 연결되면 우리는 화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글로벌 CEO가 있죠. 화성으로 가시려는 분. 아, 요새 화성에서 AI도 온 분 아닌가요? 화성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올서 왔었을 수도 타임슬립. 그분이 화성으로 가는 하나의 아이디어. 그분은 이미 스페이스X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죠. 그리고 로켓을 처음에 막 개발을 하려고 그러다가 로켓 개발의 핵심은 띄우는 게 아니고요. 착륙하는 거예요. 이 갔다가 돌아오는 로켓을 착륙시키는 기술이 스페이스X의 핵심 기술인데 회수하는 기술. 왜 그랬을까? 우리 바다에 버리잖아요. 그걸 못 쓰거든요. 다시 착륙하는 기술.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거예요. 우주로 가면 자율주행이 너무 편해져요. 일단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태양광 패널을 펼쳐서 목적 기반이라고 하는 원하는 곳을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다시 재충전돼서 돌아오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겠다라는 상상을 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미래 화성에서 왔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의 이 컨스피러티 디어리 음모론인데요. 만약에 화성에 가서 살려면 어떻게 City in Mars, 그래서 마을스의 화성에 도시를 건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인류 역사가 화성으로 가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될까? 1,000명의 전문가가 비행기를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또 성공했다 치고 만 명의 시민들이 가서 자원자를 받아서 가서 또 살고 이런 역사를 간다면 가다가 우주선이 폭발을 해버리면 지구 역사가 바뀝니다. 모든 전문가가 다 타 있었고 가장 뛰어난 시민들이 다 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바뀝니다. 일론 머스크나 정의선 회장이 이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펼쳐보면 전문가를 대신할 수 있는 AI를 보내면 돼요. 맞습니다. 사물 이동체에 AI가 다 탑재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정한 미래 기술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 드론, 로봇들이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증거자료를 가져왔어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온 미래 인간일까? 라는 부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딱 캡처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화성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고요.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돔 같은 데서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화성을 조금 문제 있는 집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리를 해서 쓰면 된다. 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구같이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일단 데워야 됩니다. 기후도 바꿀 생각을 기후 바꿀 맞아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친구가 하는 걸 보면 네. 기후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빠른 방법은 핵무기를 투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네, 슈퍼 빌런 하면서 네. 슈퍼 악당이었다. 이제 이 증거 자료를 캡처를 해서 아 결국 우리가 만들었던 영화들은 바로 세상을 담은 AGI, 자비스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결국 이 자비스만 계속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운전을 해서 화성을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비스에서 보여주는 이 2008년도의 아이언맨은 실제 현재 다 기술, 가능한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virtualization, 가상화를 하고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연결시키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미지 해석하고 지금 생성형 AI가 이미지 해석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기후 데이터로 내가 이 운행을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한 다음 그리고 함께 날아가는 거죠. 이 부분을 개발하는 게 우리가 화성을 가기 위한 첫 번째라고 보는 것들이고 사물 이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스마트 시티 여기는 MOT 기반의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 거죠.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그들의 꿈을 보였어요. 스팟이 돌아다니고 스팟이 바퀴를 달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음식점이 직접 와서 셰프가 운전을 해주고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이 MOT 기반의 현대자동차의 도시 대전환 비전이 우리나라 TV에서 1년 동안 방송이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식을 못 하고 계세요. 현대의 꿈들을 거기에 이제 이 자율주행 엔진이 이제 어느 MOT에 탑재가 되느냐. 건설 장비에 탑재가 되면 화성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빌드를 하는 거죠. 대신 사람 대신 자동차 내지는 이런 건설 장비 기계들이 들어가서 화성의 도시를 짓고 이제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네. 농업도 가능합니다. 존 디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기조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트랙터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하면서 이걸 틀어줍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 트랙터엔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근데 이그잭샷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료를 적게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슈팅을 해주는 샷을 해서 파종 기술을 보여주고 이렇게 100%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타고 있지 않지만 농업을 진행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보험 문제 모든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내 땅에 내 자율주행차를 돌리면 돼요. 그게 이제 농업에서 첫 번째 보여준 이 트랙터였고요. 그러면서 MOT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 사물이동체는 바퀴는 많이 이제 바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런데 프로펠러, 날아다니는 것들이 그렇죠. 드론, 날아다니는 것들이 자율주행을 한다. 상상해 보셨나요? 일단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과를 따네요. 사과를 따고 있어요. 네. 누가 따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로봇 손이긴 한데 드론이네요. 길 따라 쭉 움직이면서 이 사과 농장에 있는 사과를 따는데 이 기술이 바로 비전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이 드론도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하지만 이렇게 왼쪽은 사람의 눈이고 오른쪽은 인공지능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합작이 되면서 크기, 색깔, 당도에 따라서 상품, 하품, 중품을 만들어내는 따서 이 센트럴 박스에 떨어뜨리면 센트럴 박스도 인공지능이에요. 여기서 백화점용, 시장용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전통시장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드론에 적용될 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PAV라고 하는 Personal Air Vehicle인데 Personal Air Vehicle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 것 같아요? 나르는 기술.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나르는 기술이 아니고요. 물론 날라야 되죠. 착륙하는 기술. 맞아요. 그런가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네. 이륙보다는 착륙. 이륙과 착륙. 이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때는 앞에 거칠 게 없어서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이륙할 때 안전해야 되고 착륙할 때 안전해야 되는 이때 AI가 들어갑니다. 스마트 시티 등등.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세계 최초 드론 택시가 공개됐습니다.
이항이라고 하는 택시 이름입니다. 최대 두 명이 탑승하고 화물 한 250kg 실을 수 있고 그리고 25분 동안 아니에요. 비행하니까 우리나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정도? 25분이면 배터리 충전 시간도 2시간이면 충분하고 근데 이거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팝니다.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건가요? 타오바오, 그러면? 알리바바에서 파네요. 알리바바에서 팝니다. 드론이 어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대충 이 스케일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2025년 내년에 상용화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친구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개발이 됐고 이렇게 공개가 됐고 올해 처음으로 이 영상이 오픈이 됐는데 24시간 동안 옷만 갭니다. 손의 움직임이 아주 디테일해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옵티머스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것들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휴머노이드 개발에 칼텍, MIT 이런 친구들도 많이 도입이 됐는데 레오나르도 보시라 그래서 이 친구는 앞으로 외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날아갈 수도 있고요. 걸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이동 형태를 가지고 주로 타겟이 화성, 우주 탐사, 탐사용으로 그다음 재난 그리고 인간이 가기 힘든 뭐 극지 이런 곳으로 이제 투입이 될 예정으로 개발이 된 로봇들이에요.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요.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지난 히스토리인데 처음 배경이 뭐였죠? MIT였나요? 네, MIT 랩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태동이 됐고요. 거기에 로보틱스 랩에서 실제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만들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 투자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구글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잘할 것 같은데 사업을 포기합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라. 아, 구글은 하드웨어를 못 만들죠. 네, 맞습니다. 안 만들죠. 회사들이 네. 합쳐져 있지 않죠. 우리나라 회사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으로 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삼성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같이 심을 수 있는데 구글은 소프트웨어를 시작을 해서 하드웨어를 합치기가 힘들어요. 종국에는 로보틱스가 OS는 소프트웨어지만 아 이게 하드웨어의 부품, 전자, 소재 이런 산업이 인프라가 없이는 힘들겠다. 그때 이제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전자장비 사업을 다 중국에 아웃소싱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인쇼어링으로는 실제 이 산업을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에 소프트뱅크한테 이제 지분을 양도를 하죠. 2013년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히스토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100만 번의 기적이라고 해서 100만 번 이상 넘어지면서 이족 보행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을 다 통과하면서 그러다가 2016년에 처음으로 이 QR 컨트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족 보행의 균형을 잡는 모습들인데 저렇게 무거운 걸 메고도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던 그 초기 모델들은 다 픽픽 쓰러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균형을 잡고 있고 2017년에는 드디어 높이와 뛰기도 하는 거리를 판단합니다. 수십만 번의 훈련을 통해서 높이와 거리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고 보시면 그리고 처음 초기 투자는 구글이 했지만 최근에 이걸 인수한 회사는 현대자동차죠. 네, 현대자동차가 1조 원을 들여서 네. 실제로 지분을 전체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를 하게 되고 네.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한 다리로 버티고 가는 인간처럼 만드는 로봇으로 진화를 해요. 이 동작이 현실화가 딱 되고 나니까 아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은 대부분 다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주로 배터리를 경량화시킵니다. 배터리가 작아졌죠. 뒤쪽에 네. 메고 있는 애들이. 그리고 나서 2020년에는 이제 춤도 좀 시작을 하고 2021년 이 영상이 현대자동차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깡통이 로봇이 비탈길에 균형을 잡는다는 거. 이거는 로봇 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 비탈길에 이 균형을 잡으면서 요해 21년 11월 달에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분을 가져오죠. 그리고 2023년 작년 1월에 손이 생겼습니다. 이 아틀라스 로봇에 처음으로 손이 생기면서
인간과 협업을 합니다. 이렇게. 네, 드디어 이제 협업을 하는군요. 네, 협업을 네. 가방을 던져주죠. 이렇게. 어, 집어 던지네요. 네, 던져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는 어떤 쇼잉 오프를 하는 건데 파쿠르 동작에 도전을 합니다. 그랬던 얘가 올 뉴 아틀라스라고 해서 새로 네. 태어납니다. 올 뉴 그러니까 현대스러운데요? 올 뉴 소나타. 올 뉴 소나타 똑같은 컨셉으로 올 뉴 아틀라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유압식 방식의 인간의 근육과 이 뼈를 모사하던 거를 완전히 탈피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작 굳이 인간을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인간을 따라했을까라고 하는 동작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걸 보시면 인간이 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아, 관절을 반대로 꺾죠. 네. 그래서 자유자재를 꺾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네, 완전 군장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가 완전히 메이드 저렇게 됐군요. 메이드 됐습니다. 완전히 네. 가볍게 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현대 올뉴 스토리처럼 올뉴가 네. 됐고 네. 같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 스팟인데요. 이 스팟은 이제 쇼맨십이 강해요. 그래서 이 패션쇼 같은 데 가서 인공지능으로 자기 파트너 얼굴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내 파트너가 맞으면 같이 패션쇼를 시작할까 해서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이브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어느 회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올해 3월에 나왔거든요. 오픈 AI가 탑재된 어찌 보면 생성형 AI의 끝판왕들이 한 두 개 보일 거예요. 근데 일단 보시죠. 이 친구의 목적은 뭐냐면요. 집안에 지저분한 거 다 치워요. 사람도 치울 수 있나요? 사람도 치울 수 있죠. 얘는 보기만 하면 다 치워요. 그러니까 가사로 보십니다. 가사로 보시는데 일단 뭐 쓰레기통 있으면 쓰레기 닦기 하고 뭐 물 엎질러진 거 있으면 닦고 옷을 개야 되는 거 옷을 개고 프로그래밍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시키는 일은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생성형 AI라는 거죠. 맞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설립된 노르웨이 회사인데 원엑스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누가 투자를 하느냐? 2023년도에 오픈 AI가 투자를 합니다. 오픈 AI가 투자를 하고 왜 2023년도냐? 2023년도에 챗GPT 4가 나오죠. 11월 달에 나오죠. 네, 네. 출시하면서 아, 진짜 이 챗GPT가 실질적으로 로봇의 OS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오픈 AI가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극비리에 누가 투자를 할까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합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삼성전자가 이 ONX의 오픈 AI와 함께 투자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올해 초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예, 왜냐면 이 로봇가 가전의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한 달 후에 또 오픈 AI가 피규어 1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얘는 자비스처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킨 것들을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찾아줘 그러는데 사과를 집어줍니다. 이렇게 이 피규어라는 회사는 오픈 AI와 테슬라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오픈 AI와 테슬라. 예. 테슬라에서는 기계적인 거를 담당할 거고 오픈 AI는 OS를 담당해서 실질적인 휴머노이드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대화형 로봇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왔다. 이제 결론 내리려고. 아, 미션이다. 네. 미래에서 타임슬립을 타고 왔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이 우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2015년도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요. 2015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고 아주 작은 그것도 NGO였습니다. NGO한테 1조 원을 투자합니다. 1조 원. 2015년도에. 뜬금없잖아요.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GPU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효과를 받고 근데 또 갑자기 2019년도에 팔아버려요. 그 해가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한테 슬쩍 투자를 제안합니다. 10조 원 줄게. 너 우리한테 지분 넘겨. 해서 일론 머스크가 빠지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라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어. 니네가 살 거. 그리고 니네 돈으로 개발하지. 왜 내 돈으로 개발하겠니? 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을 넘겨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뒤통수를 맞죠. 애플은 한 푼도 안 내고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제가 미래학을 많이 강의를 하는데, 야, 만약에 진짜 이 일론 머스크가 미래 화성에서 왔다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대충 맞다 이렇게 보고, 로봇의 방향은 결국 생성형 AI가 탑재된 OS로 탑재된 기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I와 떼놓을 수 없는 로봇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뭐 저는 뭐 그냥 집안일 하는 로봇이라도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화성 이야기까지 들어보니까 뭐 미래를 AI 로봇이 좀 많이 크게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 더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